이쯤 되면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혹들을 제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번 4.15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4.15 총선 과정 중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이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다. 사전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투표함이 개표일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 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이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 점,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함, 공인지에 참관인 사인 필체가 바뀐 점, 지금 여러 매체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또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내 사전, 관내 사전 투표율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짜 맞추어 놓은 듯 관내 사전 수천 명과 관내 거주 수만 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져만 간다.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 투표가 조작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를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진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 밖에 21대 총선 과정에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 비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2% 정도, 가장 많이 차이나는 지역이 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에서 13% 차이이다.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 대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등이 조합된 33에서 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내용은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계시는 기자분들도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런 거죠.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리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혹들을 제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 지역구에서 일하는 일을.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무슨 뭐 알려드렸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죠. 이런
이번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모시고 소개를 한 건 맞습니다.